단짠단짠 마라탕으로 기타라고 했어요. 아 그러네. 마라탕으로 기타 좋다. 야. 야. 네, 이세션과 함께하는 브랜드 토크. 오늘은 팬더 플레이어 2 바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핫한 이슈죠, 최근에.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26일 월요일인데 오전에 무료를 받자마자 바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끈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함께할 빈티지 덕후, 네, 수훈 씨. 기타리스트 류수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수훈 씨는 지금 풀게임 채널을 운영 중에 있고요. 사실 수훈 씨랑은 지난주에 저희가 빈티지 기타들, 팬더, 네, 이제 미국 팬더 쪽을 이제 촬영을 했는데 아마 이게 더 먼저 나갈 거예요. 네.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나가고 이제 아마 그 시리즈가 추가로 나갈 것 같은데. 네네.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였죠. 플레이어 2가 갑자기 출시가 되기 시작하면서 플레이어 1이 지금 저희가 지금 재고가. 네, 내놓은 자식이 되버렸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방금 하나 리뷰를 했는데 너무 좋아졌어요. 지금.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플레이어 1이 조금 애매하다. 아, 위치가 네, 좀 애매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좀 할인되고 있으니까 네, 한 30만 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저희가 이제 플레이어 1과 플레이어 2를 리뷰를 비교할 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제품은 팬더 플레이어 2 텔레 HH 험험이죠. 소비 작가는 155만 9천 원입니다. 네. 다행히 가격은 오르진 않았어요. 아마 여기서 올랐으면 지금 무지하게 욕을 먹고 있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요약본을 한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의 퍼포먼스에 힘을 더하고 영감을 채워줄 최신 스펙으로 무장되었고 팬더의 아이코닉한 사운드와 스타일을 겸비함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팬더의 매력 오로지 팬더만 담아낼 수 있는 외관 사운드 느낌을 지닌 플레이어 2 텔레캐스터 험험입니다. 네. 사실 이게 그 험험이 그 플레이어 1에는 없었습니다. 플레이어 플러스에 요게 이제 있었는데 여기 험버커 싱글 요 조합으로 있었는데 아예 그냥 플레이어에 험험 조합을 내놨고요. 특히 텔레 덕후들이라면 아주 좋아할 네. 그렇습니다. 싱싱이 아니고 험험. 네. 이쁩니다. 그렇죠. 이 레드 컬러의 험험이 네.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컬러를 되게 굉장히 잘 뽑았어요. 네. 컬러를 잠깐 좀 설명 먼저 드리자면 로즈우드 지판으로는 블랙, 아쿠아톤 블루를 사용했고 메이플 지판으로는 쓰리톤 썬버스 코랄 레드, 하이어리어 옐로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서 그 중에 저희가 가져온 게 코랄 레드 그렇습니다. 컬러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은 요 스펙을 이제 승우 씨가 한번 읽어주시면 네. 바디 쪽 스펙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엘더 바디를 사용했고요. 오리지널 팬더 톤 원한다면 그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네. 그리고 교과서적인 팬더 사운드를 고스란히 전달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모던 C넥 프로파일, 넥 후면이 사틴 처리됐고요. 네. 매우 편안한 연주감을 선사하고 네. 어떤 연주 스타일에도 이상적으로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9.5 레디우스 메이플, 로즈우드 핑거보드가 네. 들어갔고요. 연주하기 매우 편안하고 밴딩 연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롤드 엣지 가공 처리가 되어서 길이 잘 들여진 악기처럼 놀라운 연주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플레이어 시리즈 픽업이 달려있고요. 클래식한 팬더 사운드를 모던한 방식으로 전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표현이 재밌네요. 자, 그리고 더욱 강력한 출력의 오리지널 팬더 톤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6세들 스틸 스루바디 텔레 브릿지 및 블록 스틸 세드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네. 클래식한 텔레캐스터 사운드를 들려주면서 또 매우 안정적인 튜닝 안정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클래식 기어 튜닝 머신 빈티 스타일 외관에 18:1 기어비를 적용했고요. 튜닝이 쉽고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넥 재질은 메이플이고요. 플랫은 22플랫 미디엄 점보 플랫이고요. 42mm의 너트 넓이, 너트 재질은 인공 뼈입니다. 바디 피니시는 글로스 폴리에스터고요. 하드웨어 피니시는 니켈 크롬, 스케일 길이는 25.5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플레이어 2의 포인트를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요 제품은 엘더 바디고요. 그래서 뭐 챔버드 마호가니나 챔버드 애쉬는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는. 그리고 포인트가 이제 로즈우드와 메이플이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픽업이 바뀌었습니다. 헤드머신이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으로 이제 약간 빈티지성을 좀 강조한 팬더로 새롭게 출시되었다. 이 롤드 엣지라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공을 좀 한 거죠. 네네. 이렇게 동글동글합니다. 네, 그래서 같은 거보다는. 맞습니다. 연주하기가 좀 편합니다. 이게
옛날 기타들은 굉장히 여기가 직각이 되어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면 좀 약간 되게 불편한 느낌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손에 쥐기 편하게끔 이렇게 잘 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 이 제품은 또 그 빈티지 새들이 들어가 있네요. 홈웜 제품은. 아 그러네요. 여기 그래서, 블록 스틸 새들이 아니고 네네. 네, 빈티지 새들이네요. 그러네요. 이게 네네네. 되게 굉장히 희한하네요. 조금 이게... 더 빈티지해 보입니다. 네 그럼.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진짜 빈티지 기타에 들어가는 새들 스타일이잖아요. 아, 이것도 되게 사운드가 궁금하네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들릴지. 아마 픽업이 바뀌어서 사운드의 비음이나 배음 때문에 이렇게 좀 바꾼 것 같은데 아. 그런 영향이 좀 있죠. 아니라고는 하지만 분명히 사운드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돼 있고 특히나 새로 나온 컬러가 아쿠아톤 블루랑 파이어리어 옐로우, 코랄 레드 그다음에 쓰리톤 선버스트랑 뭐 블랙 다 그냥 그 신규 정규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아까 말씀드렸는데 로즈우드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메이플만 지금 입고가 돼가지고 로즈우드는 사진으로 대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연주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한번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넥 픽업이고요. 네. 험버커인데 팬더 느낌이 나네? 네 그게 느낌이 좀 살아있네요. 오, 나 진짜 웃기네 이게. 험버커라고 해서 약간 좀 네. 먹먹함이 강조될 줄 알았는데 네 저도요. 굉장히 명확한 느낌을 주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아까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요 새들이 네. 그 목을 네. 좀 하고 있는 건가?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아니 이게 텔레캐스터에는 험버커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팬더는 싱글 픽업 물론 스트랫은 무조건 싱글 픽업이라고 하시는 분도 많고 근데 팬더도 싱글 픽업 사운드가 이제 77이 아닌 이상에는 대부분 싱글 픽업은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그 77도 빈티지 77도 한번 들어보면은 프론트 픽업이 약간 그 험버커의 그 둥글둥글한 느낌이 좀 나는데 네네. 얘는 그 약간 싱글 느낌이 나는 찌르는 그 비음이 네, 잘 나네요. 또 험버커여서 찌르는 듯한데 네. 굉장히 듣기 편하면서 그쵸? 동글동글 튀어나옵니다. 네. 근데 그게 심지어 팬더 느낌이 되게 잘 나. 아니 씨 150만원짜리 기타에서 뭔 짓을 해놓은 거야 지금. 좋아요. 네. 이러니까 이제 플레이어 1은 누가 사나.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들 픽업 사운드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텔레 하면 또 미들 픽업 사운드죠. 약간 듣기 싫은 고역대가 없고 네네. 딱 듣기 좋은 것들만 남겨둔 느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험버커 픽업의 장점이 어떻게 보면 비음과 배음이 더 생겨버리잖아요. 네네네. 메이플 지판인데도 뭔가 부담스럽지 않은데 또 이 찌르는 맛도 있고. 네네네. 그 다음에 약간 로즈우드 지판이랑 다른 그런 결이지만 뭔가 이거 이상한 그 공간감도 좀 있어. 약간 밀당의 고소한 기타네요. 아니 이거를 믿게만. 이러면 누가 밑펜 사나? 아 그렇죠. 이러면 누가 밑펜을 사? 야 이거 되게 밸런스를 네. 잘 잡았네요. 이러면은 곧 프로페셔널 3 나온단 말이야 또. 아참 진짜 나 힘들어졌던데 진짜. 아예예 예, 좋습니다. 인기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물론 싱글 픽업도 방금 리뷰를 했지만 오히려 키포인트가 이 험엄이 아닐까. 요게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아 약간 저 약간 얘 마음에 들었습니다.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그 사운드도 빈, 예, 빈티지한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도 모던한 느낌도 잘 가지고 가요. 네. 이게. 이게 특히나 디스토션을 먹이게 되면 그런 게 또 티가 많이 나는데 한번 디스토션 사운드 한번 가볼까요? 네 디스토션 사운드 아이씨. 아유, 차 감싸주네요. 아니 메이플 지판에 험버커가 들어가니까 아 진짜 근데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다. 네, 뭔가 네. 나가는 느낌이 이렇게 있는데 또 이렇게 그냥 그 싱글보다는 좀 이렇게 좀 자제를 하는 느낌이 살짝 들면서
단짠단짠 마라탕으로 기타라고 할까요? 아 그러네 마라탕으로 기타 좋다 야 마라탕으로 기타라고 할까요? 아니 이게 느낌이? 진짜 밸런스가 기가 막히네 네네네 진짜 이거는 저도 한 대 정도는 세컨으로 한 대 사고 싶은 느낌이 드네요 아니 이거 드네요. 진짜로 이게 팬더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그런 것 같아요 텔레의 험버커가 정말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아직 경험해보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네네. 도전해보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이번에 팬더의 특히 텔레캐스터는 이 녀석이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키포인트 같습니다 무조건 이 녀석은 한번 시연이라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소리라도 한번 들어보시고 아마 들어보시면은 네. 눈이 돌아가시지 않을까 네, 네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쵸. 특히 그리고 이 험험은 이제 플레이어 쪽에서는 거의 처음 나온 거다 보니까 약간 소장 가치나 약간 희귀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에이. 약간 캐릭터성이 이거 뭐야? 이번 하나 샀어 약간 이렇게 좀 거들먹거릴 수 있는 에이. 그런 느낌 네네네. 그럼 승호 씨는 얘 잠깐 만져보셨는데 이렇게 전반적인 느낌이나 아니 이 녀석의 장점 아니면 특징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특징과 장점을 한 번에 좀 얘기하자면은 네. 방금 얘기했듯이 뭔가 이렇게 서로의 장단점이 있는 것들을 합쳐놔서 네네. 서로 보완을 되게 잘해주고 있는 그쵸. 느낌이에요 이거 진짜 잘 얘기해 주신 게 잘못 합치면 뭐 안 하는 이만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장점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좀 철저히 설계된 계산된 네. 그런 사운드 같아요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험버커 네. 맞아요 빈티지 세들이 네네. 약간 묘하게 서로 어우러져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되게 과하지도 않고 또 네. 그렇다고도 존재감이 없지도 않게끔 너무 잘 만들어줬네요 밸런스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팬더라는 브랜드가 물론 혹평을 받을 때도 있고 칭찬을 받을 때도 있지만 이제 우리 그 빈티지 도프인 승우 씨가 계속 얘기하지만 60년대 기타를 딱 열었을 때 거기 이제 보증서나 캔들 위에 네네 모던 기타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팬더가 생각하는 모던이라고 하는 사운드를 여기다 넣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굉장히 귀가 너무 행복해요. 너무 재밌고. 네. 이 기타 소리 왜 이렇게 좋지? 왜 약간 이런 소리가 나지? 왜 궁금하지? 네. 약간 이런 기타쟁이들의 이 궁금증을 자아내는 약간 그런 기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24년도에 맥펜은 이제 맥펜이라고 이게 뭔가 약간 좀 더 안 좋고라는 느낌은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완성형에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맥펜이 주는 또 특유의 느낌이 좀 있거든요. 사운드가. 그쵸. 네, 맞아요. 약간 그게 이제 리테급이다라기보다는 네. 이제는 이런 퀄리티적으로 굉장히 네.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과장되게 얘기하면 리펜과 견주어도 그닥 꿀릴 게 전혀 없다라는 생각을 좀 봤습니다. 이게 방향성을 좀 제대로 잡은 게 아닌가 네, 그런 맞아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리펜 스탠다드 딱 그 가격대거든요. 네.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대체를 하려고 어느 정도 좀 신경을 쓴 그 사운드 방향성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저희도 듭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이게 너무 소리가 좋고 귀찬이 나오고 있는 리뷰가 되는데 일단 승우 씨의 연주를 듣고 와서 네, 저희가 리뷰 한번 정리하고 네, 그다음에 결론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승훈 씨의 연주를 듣고 돌아왔는데 어떠셨나요? 일단은 험버커가 주는 느낌이 네. 굉장히 강렬하게 좋았습니다. 오버드랩을 고치는데 가슴이 속 시원해지면서 네. 너무 좋았고 그러면서도 팬더의 빈티지함이 약간 남아있는 그 네네. 느낌이 네.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렸었습니다. 저는 확실히 계속 느끼는 게 예전에 그 미펜 스탠다드보다 사운드가 훨씬 좋습니다. 네. 그거는 네. 저도 이제 쭉 팬더 러버였던 사람으로서 그렇죠. 팬더를 계속 사용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진짜 품질이 그러니까 톤도 처음 팬더를 접하시는 분도 굉장히 좀 잘 낼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네.
특히 이제 드라이브 같은, 물론 험버커 픽업이다 보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저희가 방금 그 싱글 텔레를 했을 때도 사운드가 굉장히 잘 나졌잖아요. 맞습니다. 디스토션도 이제 모던한 느낌으로 잘 나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싱글은 또 잽잽이 할 때 보면 또 약간 빈티지스러운 이런 것도 더 이렇게 리얼스가 잘 나고. 그래서 요 기타도 지금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험버커의 그 특 장점, 아니면 특 매력, 뭐 이런 게 포인트가 있을까요? 뭔가 싱글 소리가 너무 자기는 좀 빈약하게 느껴지거나, 네. 약간 좀 너무 튄다 하는 네.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락 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제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락커들한테는 험버커 텔레면 사정은 못 쓰죠. 근데 또 블루스도 충분히 톤을 만져서 싱글 픽업만큼 어느 정도 다이나믹은 충분히 전달될 것 같아요. 블루스적인 측면도. 그리고 재즈 하시는 분들한테도 의외로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재즈 하시는 분들한테도 완전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재즈 하시는 분들한테도 톤이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몽글몽글. 그러니까 톤이 시원시원합니다. 네네. 네, 싱글 픽업이든 험버커 픽업이든 먹는 듯한 느낌이 아니고 뭔가 조금 약간 이질감이 들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소리를 쉽게 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런 특장점이 오히려 이제 이 팬더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기타를 전문적으로 연주하시는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편리성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다른 뭐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텔레가 구조 자체적으로 주는 그 소리가 저가 형태지만서도 있거든요. 사실 텔레 자체 모양이 구조 자체가 주는. 맞아요. 근데 얘는 경우나 팬더에다가 텔레 구조에다가 약간 땡땡함이 나와야 되는데 메이플넥에다가. 근데 여기다 이제 험버커를 달았다. 이게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밸런스가 어느 한쪽으로 너무 기울지 않게 되게 딱 이렇게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맞아요.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 이 얘기도 계속 생각이 났던 그런 거였던 거고요. 이제 저희 리뷰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기타리스트들이 자꾸 말 안 하고 기타를 친다. 좋은 기타입니다. 네, 네. 계속 이렇게 손이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 기타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사실 이렇게 손이 잘 안 가요. 네. 이게 일단 생줄 소리도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손이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플레이어 2가 처음 출시가 됐는데, 당연히 모든 사람들한테 다 어울리는 기타겠지만 좀 폭을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좀 사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딱 생각난 게 어떤 밴드에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프론트맨이 사기에 되게 적합하다라고 느낌이 좀 들어요. 아까 뭐 블루스 어떤 장르든 사실 가릴 것 없이 다 할 수 있는 기타라고 말씀드렸지만, 약간 이 톤 자체가 노래를 잡아먹지 않는 노래를 잡아먹지 않게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EQ적으로 봤을 때 약간 보컬을 방해하지 않는 듯한 느낌으로 해서 기타 치면서 보컬 하시는 분들한테는 외관적으로도 좀 유니크하게 하고 맞아, 이쁘잖아요. 딱 들고 가고 되게 눈길을 사로잡으면서 내 노래를 방해하지 않는 정도의 사운드를 또 편안하게 스트로크해도 되게 이쁘게 너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운드가 보컬을 방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받쳐주는 느낌. 그런 분들한테 딱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그 존재감 얘기했던 게 밸런스가 좋다 보니까 자기 존재감은 딱 가지고 있으면서도 방해하지 않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런 거 좋아하는 과하지 않은. 약간 사실 뭐 빈티지나 아니면 커스텀을 잘못 사면 좀 세잖아요, 이게. 그쵸. 너무 센데? 약간 과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 플레이어 2는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너무 기가 막히게 맞으니까 노래할 때도 좋고 연주할 때도 좋고.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한 것과 존재감 있는 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 세상에 뭐 과한 기타가 어디 있겠냐마는 이렇게 다 톤 조절하기 나름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꽂고 쳤을 때, 그렇죠. 뭐 신경 쓰지 않고 쳤을 때도 폴트가 약간 편안하게 나와준다. 맞아, 편안한 기타. 그리고 소리가 누구나 내도 잘 날 수 있는 기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혹시 뭐 또 추가적으로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2024 메테는 정말 무섭습니다. 맞아요. 강력합니다, 진짜로. 이따가 저희가 플레이어 1이랑 또 비교를 해보겠지만, 일단 들어본 바로는 그냥 생각 없이 구매하셔도 후회하시진 않는다. 요런... 매장 오셔서 두 개 비교해보고 그럼요. 하셔도 되죠. 플레이어 1 저희 매장 재고 엄청 많으니까요. 오셔서 좀 슬픈 좀 들어보시고 난 원이 좋다 원 구매하시고 난 투가 좋다 투 구매하시면 되는데, 이제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팁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할인하는 모델들이 좀 있습니다. 플레이어 2랑 비교하시면 소비자가 한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 선택하실 포인트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일단 플레이어 2 텔레캐스터 험한 모델 HH 모델 155만 9천 원 제품을 저희가 리뷰를 마쳐봤고요. 저희는 팬더 커스텀샵 공식 대리점으로 매장에 방문하시면 프리미엄 시연으로서 언제든지 시연이 가능하시고요. 또 시연을 하시면서 플레이어 1과 또 비교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와 규찬 씨가
사운드 컨설팅도 친절하고 자세하게 지금 해드리고 있으니까 매장에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꼭 시연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만약에 거리가 멀시면 전화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